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진짜 눈이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건물 위에는 눈이 많이 쌓였는데 도로는 많이 지금 제철이 된 모습이고요. 놀랍게도 오늘 드디어 신혼집을 계약하러 갑니다. 와우! 일단 신혼집의 위치는 저희 둘 다 워낙 시골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또 사이즈보다는 우리는 위치! 그리고 또 아기가 만약에 나중에 생긴다면 그때 또 외곽이나 조금 널찍널찍한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거한 곳은 바로 강남역!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월세 1170으로! 이게 눈 안 맞고 차 안 어는 거는 좋은데 이 아침에 한 번씩 기다리려면 정말로 오지게 기다립니다. 늘 때도 마찬가지고 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원이 없는 늦은 밤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운영을 안 해요. 이게 정말로 갸불편합니다. 저희 눈높이를 약 한 120에서 140으로 계속 쳐다봤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한번 보기나 하자 하고 170짜리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눈 온 다음날에 신사동의 길거리는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신사동은 있는데 왜 승려동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치마 또 번뜩이는 제시의 JM 그 170만원 온전히 다 낼 제가 아니죠. 바로 제가 집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죠. 제가 보증금을 갖다가 빡빡 올려드릴 테니까 좀 월세 좀 낮춰주시라. 왜냐면 알아보니까 신혼부부는 또 굉장히 싸게 또 보증금을 또 2억까지 빌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직이야. 아이고 요거야. 아 요것도 특별한 날이니까 입어주셨고요. 누가 댓글에 그러더라고.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나간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정말로 승질이 나네요. 저는 보증금을 빡빡 올리고 제 돈도 아니죠. 은행에서 빡빡 올리면서 월세는 빡빡 낮추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드렸더니 오케이. 집주인분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고 바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땡겨가지고 근데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지금 건강보험공단 가려고 하는데 또 마침 또 강남역 바로 옆에 있더라고. 역시 강남, 사스가 강남. 역시 인프라가 좋아요. 여러분 큰일 났으면 지금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갔는데 지금 여기 언덕을 안내해 줬거든요. 지금 아직 눈이 지금 녹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언덕길이 와가지고 지금 미스일 것 같아. 일단은 비상등 켜주고요. 미스일 것 같아. 어떡하죠? 이럴 때 어떡하니?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확 돌아갈 테니까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녹색 면허증 출신인 JM이 무사고로 갈 테니까요. 자, 이키마스네. 아, 사람이. 아하이 할아버지 참. 할아버지 지금 지금 긴장되는 지혜 지금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 혹시 여기 메일로 PDF 보내드리면 프린트하면 제일 깔끔할 텐데 그렇게는 좀 힘드신가요? 저희가 조금 늦었거든요. 계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임차인은 만기 두 달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알리고 집을 보여주기로 한다. 저희가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연합가스라고 해서 소프판가스 쓰거든요. 아 그래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도시가스보다 좀 요금이 많이 나와요. 아 프로판가스가요? 네. 많이 차이가 나나요? 도시가스보다 확실히 비싸요. 그래요? 네. 성함 옆에다가 사인만 해주세요. 계약했다네. 했다네. 오미데토. 아리가토. 깜바로! 네, 지금부터는 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무슨 확정일자인지 뭔지 또 그런 걸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로 바로 또 거고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받들어. 카드로 600원입니다. 카드도 됐나요? 아, 카드 돼요? 됐나요, 그러면? 네, 확정일자 받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은행이사, 몇 대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하지만 또 좋네. 동네가 좋네. 여기서 또 스타도 할 수 있고 또 좋네. 이거 읽고 최강의 유튜버 되고 싶네요. 로나 끝나면 이런 데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다거나 또 야, 요 책상 마음에 든다.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네. 저거 콘센트도 있고 아주 그냥 고급지네.
여기도 무슨 또 문화교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네. 아유 이거 다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다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주 그냥 이거 뭐 은행 일 보고 나니까 아주 그냥 해가 져버렸네 아주. 아, 할 일이 많네요 생각보다. 지금 2차뿐만이 아니고 저 뒤에도 지금 몇 대나 지금 제 후륜이라서 그런가 지금 아주 출발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네. 길막하고 있거든요. 우리 SM5 옆으로 무섭다. 옆으로 막 우리 SM5 전혀 문제 없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빨간불이라서 그렇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홍일이 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겁나 고교셔도 뭐네 스스미나 에코스 나눠요. 그걸 다카야스 나눠요. 타이어 뭐 이입 타이어다요. 하지만 만? 우리 SM한테는 안 된다는 거. 차는 좋은데 지금 연료가 없어요. 그래서 연료 좀 집어넣고 만땅으로 해주세요. 만땅 해주세요. 주정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만땅은 일본어로? 응, 만땅. 그렇죠. 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 써먹으세요.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개하무소. 이렇게 무사히 여러분 계약을 마쳤고요.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신사동 주변에 맛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는 진짜 매일매일 맛집 가야지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홍대에 살고 이럴 때 맛집 조금 한두 번 가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증금도 들어갔지, 이거 옷도 샀지, 지금 또 새로 백팩도 샀지. 집 들어가려면 이제 뭐 이것저것 가구도 사고 해야 의자도 되는데 의자도 샀지. 뭐? 의자. 의자가 뭐야? 의자. 의자. 의자도 샀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아껴야 되니까 오늘은 집에 있는 걸로 한번 먹어볼. 추워. 안녕하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 구이 뭐 食べようか. 뭐요? 구이. 뭐? 김치 どっちが 썩은 배추김치, 썩어 담은 맛김치. 요거 파나くて 2코 갔다네요. 도치모 이까모네. 비비고. 다이어트 중なので 파브와 콘약 파브. 조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있고요. 오늘 좀 영상 찍는다고 많이 신경 썼네요. 치즈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고등어를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꽁치를 샀더라고요. 이거는 꽁치야, 고등어를 사야지. 그랬더니 얘는 삼치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등어는 못 먹어봤다는 거. 미안해. 아니야, 이것도 무슨 뭐 그냥 쌀도 아니고 무슨 뭐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라. 이거는 비비고 갈비탕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집 계약한 저희의 하루가 끝났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세요.